귀염둥이 머글들에게 당신 아이돌을 영업하세요. 마음 스타치 말고 마음 스타치 머글뷰. 야 지금 괜찮다. 이게 자신감을 높아는 맞아 이게 다 자신감 싸움이라니까요. 덕후맘께서 저희를 영업하려고 지금 앞에 장전하고 계신데요. 조명 켜주세요. 야! 눈부셔. 봐봐 우리 지금 오프닝 분명 얼굴 누리끼끼하게 나왔을 거야. 정말 싫어다. 본격적으로 덕후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세요. 덕후 뭐해? 덕후맘. 덕후맘님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17학번 박도영입니다. 와우 새내기예요 새내기. 20살. 20살. 됐다. 그럼 오늘 저희들한테 영업하실 당신의 아이돌은 누구신가요? 요즘에 지금 빨간 맛으로 빨간 맛 차트를 강타하고 있는 얼굴 비주얼 마담 아이린 그리고 댄싱 머신 슬기 그리고 상큼한 과즙니 예리 그리고 브레인의 웬디 그리고 마지막에 아 그리고 연기로 요즘에 열심히 하고 있는 우리까지 저는 레드벨벳 덕후맘으로 오늘 기분을 잘 외워주셨습니다. 네, 잘 외워주신 덕후맘님께 박수! 레드랑 벨벳 두 가지 컨셉으로 나가잖아요. 한 번도 뜯어본 적이 없어요, 그 말을. 이게 그래서 원래 SM 자체가 기획을 했을 때 이제 레드랑 벨벳 컨셉으로 그 앨범을 순차적으로 레드 냈다가 벨벳 냈다가 레드 냈다가 벨벳 냈다가 이렇게 하는 거였어요. 근데 벨벳이 뭐예요, 벨벳? 벨벳 약간 보드라운 처음. 네. 그 있잖아요. 감성 좀 이런 네, 느낌. 좀 비싼 술집 같은 데 가면 이렇게 깔려 있는 그런 벨벳. 이렇게 하면은 찐 빨강, 이렇게 하면 연 빨강 되는. 그 비싼 쿠션 같은데 이렇게 이렇게 아, 네, 문이 나오는 거. 설명 듣고서 들으니까.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런 거 같아. 진짜 딱 정렬의 레드. 네, 그렇죠. 부드러운 벨벳. 노래가 가지고 있는 성격에 따라서 레드랑 벨벳 컨셉으로 두 가지가 나뉘는데 네. 이제 SM이 이 레드나 뭐 이런 앨범 그냥 레드 앨범에서도 이제 벨벳 컨셉의 노래들을 몇 가지 넣어놓고 예, 그런 식으로 이제 좀 섞어서 내는 경향을 갖고 있습니다. 오. 맞아요. 섞어서 내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다 같이 듣고 싶어요. 레드도 네, 그렇죠. 들으면서 맞아, 맞아, 맞아. 그 안에서 분명히 노래를 잘 하는 맞아, 그룹이기 맞아. 때문에 그렇죠. 벨벳 느낌도 같이 느끼고 싶은 게 팬들 마음이 있지 않을까 싶네요. 덕후맘이 제일 좋아하는 노래는 뭐예요? 완전 베스트. 저는 솔직히 이번 영업을 하러 나왔잖아요. 네, 네. 그렇죠. 솔직히 빨간 맛이. 아, 한번 가야죠. 제가 빨간 맛 뮤직비디오 못 봤어요. 그래서 색깔 하나씩 맞고 있네요. 그러니까 막 그 과일 하나씩 맞고 있네요. 그렇죠. 네. 원래 상징색들은 이제 아이린이 빨간색, 뭐 슬기 노란색 이렇게 네. 나가는데 이번에 조금 그냥 그런 건 상관없이 했던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지금 요즘에 제일 유행. 그죠. 와, 근데 어떻게 저렇게 예쁘죠? 그죠. 와, 진짜. 아, 다들 상큼 미치겠네. 그러니까요. 예리가 이번에 너무 예쁘잖아요. 예리, 야, 나 예리, 아, 예리가 너무 좋아요. 예리랑 저 4살 차이거든요. 아, 저 또 헛소리 또 진짜 시작이야. 그 궁합도 안 본다는 예리야 사랑해. 망치 없냐 망치. 둥. 이렇게. 어 뭐야? 네, 됐다. 스스로한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습인 거죠. 우와. 되게 신기하죠. 그리고 이번에 의상 컨셉 같은 경우도 이제 아이린 같은 걸 보면 초록색과 빨간색 아이템들을 배치해놨는데 네. 네, 과일 색깔을 네, 해놓은 거죠. 저는 원래 영상을 좀 분석하고 비평하는 걸 좋아하는데요. 네. 뮤직비디오 분석하고 이렇게 평론하는 걸 좀 취미로 갖고 있어요. 일단은 이제 레드벨벳 전에 FX의 그 레드라이트나 SM이 조금 지속적으로 예술과 사회의 목소리를 넣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 꽃 달린 몬스터가 나와가지고 뭐 해요? 근데 레드벨벳 뭔가 고급스러운 느낌이 확실히 있어요. 그렇죠. 좀 독보적인 고급스러운 아이돌. 이제 레드벨벳 같은 경우는 각각 멤버가 강한 부분이 달라요. 그 뮤비 해석해주시면 안 돼요? 아 고급진 해석 들어보시죠. 한번 들어보세요. 아 이게 조금 근데 이게 나온 게 한 4월 달쯤이어가지고 좀 그렇게 막 기억에 장미대선을 앞두고 네 그렇죠. 근데 이때 처음에 오브제들이 조금 여러 개가 등장을 해요. 오브제가 뭐죠? 죄송해요. 그러니까 물건? 안에 이제 어떤 그 의도가 담긴 의도가 그런 물건들을 상징하는데 거시적으로 보면 신비한 나라의 앨리스? 영상 자체로만 보면 그냥 신비한 나라의 앨리스 이 정도가 되는데 제가 예전에 공부했던 것 중에 이제 브레이트의 소개극과라는 게 있는데 이제 들어 알아요 저희 네. 우리 선배니까 선배님이시죠. 맞아 다 알지? 다 아시죠?
연극을 하다 갑자기 불을 켜버리거나 이런 행동들을 해서 집중력을 깨면서 그쵸. 너네가 연극에만 집중하지 말고 이거에서 드러난 너네들의 감정이나 이런 것들을 감정이입하는 것보다는 현실에 눈을 돌려라 이런 의도였잖아요. 근데 이제 레드벨벳 뮤비 마지막 부분에 세트장이 나오는데 거기서 인사를 하면서 끝나거든요. 다 끝났다 하면서 조명기도 다 나오고 이렇게 다 나오거든요. 저는 그게 이제 소격 효과라고 생각을 했고 어느 정도의 그 기성세대랑 이번에 청년들 세대가 좀 많이 갈등을 했으면서 그런 걸 조금 염두에 두고 한번 뮤직비디오 약간 그러면 이거는 뭐 레드벨벳이랑 관계있기보다는 약간 뮤직비디오가 항상 그렇죠. 근데 SM이 뮤직비디오 컨셉이나 뭐 네. 기획 같은 거에 어느 정도 관여를 하고 그리고 이게 처음이 아니에요. 이 7월 7일 같은 경우는 일단 7월 7일을 음력으로 치고 이제 양력이나 뭐 이렇게 좀 바꾸면 4월 16일이 나와요. 네, 안에 이제 배 안에 물이 가득 차고 거기서 못 나가는 듯한 그런 행동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7월 7일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해석하시는 분들의 그 해석하는 그런 방향성이 좀 세월호 추모? 되게 이거는 근데 보다 보면 이제 처음에 볼 때는 별로 그렇게 생각이 없는데 만약에 이게 좀 세월호에 대입을 하다 보면 좀 울컥합니다. 바다 이미지가 되게 많고요. 그리고 보시다 보면 이제 아이린이 갇혀있고 이렇게 못 나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이 조이 같은 경우 보면 여기 안에 달과 그런 별 그런 모양이 문양이 있는데 이게 상징을 보면 이슬람에서도 이게 좀 생명? 그런 느낌의 상징 문이래요. 이런 걸로 다 이제 조금씩 개입이 되는 경우가 있다고. 그냥 아이돌 뮤비를 그냥 그냥 예쁘게 나왔다, 머리 색깔이 예쁘다, 화장이 예쁘다, 날씬하다 이렇게만 보는 것보다 뭔가 많은 의미를 해석을 하면서 볼 수도 있네요. 많이 풍부하게 즐길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뭔가 이거 알고서 그 다음 클립 영상 같은 거 보면 더 재밌을 그죠? 것 같아요. 그죠. 이게 이제 SM 같은 경우는 뮤직비디오에 공들이는 게 너무 크다 보니까 하나의 뭐 작품으로서 그쵸. 좀 봐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조금 깊이 생각해 보았던 게 별로 없었는데 사실 그동안 나와주셨던 분들도 막 이야! 이야! 막 그런 세계가 있어요. 이야! 이렇게 했는데 오늘은 조금은 색다른 네. 그런 맘스터치네요.